그리고 우리 사관을 나와서 앞쪽으로 조금 더 걷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핑크색 점들이 붙어있는 벽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 여기가 본태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삼관 쿠사마 야요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따라 내려오게 되면 우리 앞쪽으로 가장 먼저 보이는 작품은 노란색 바탕에 이 점들, 도트들이 묻어져 있는 호박이라는 작품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쿠사마 야요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현대미술의 전설이라 불릴 정도로 1929년생이고 실제 현재는 93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하고 있는 그런 작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파블로 피카소도 있고요.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앤디 올가는 실제로 가끔 가깝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남긴 작품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작품 호박이라고 불리고 있어서 이 본태박물관뿐만 아니라 한국 곳곳에도 그리고 일본 곳곳에도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 하나하나 설치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사람을 항상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미쳐서 천재가 된 사람, 광기와 천재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의부증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이 가부장이 너무 강한 시대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일으켰던 일들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하나도 화를 풀지 못했었고 이 화는 전부 다 쿠사마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쿠사마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를 굉장히 많이 받던 소녀였었다고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학대를 받다 보니 스트레스가 점점점 쌓이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부터는 쿠사마에게 하나의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쿠사마는 평생 동안 신경강박증, 편집증이라는 병들을 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들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바로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 환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쿠사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환각이 두려운 이유는 실제로 내 눈앞에 무언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본 걸 남이 보지 못하고 내가 본 걸 남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있더라도 항상 나만의 공간 속에 갇힌 것 같은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사마가 처음 봤던 환각은 저기 멀리서부터 빨간색 점들이 하나하나 나에게로 다가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점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 하루의 일상을 가득 채워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자고 있는 시간까지 나를 쫓아와서 악몽으로 나를 괴롭혔던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사마의 작품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무한한 점들인데 이 점들은 쿠사마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아니라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고 싶어서 끊임없이 남겼고 지금 이 순간도 이기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호박에는 이 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찍혀 있을 건데 저는 사실 이 점들뿐만 아니라 호박도 처음에는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호박 도매업하는 사람이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정말 호박만 한 가득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을도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밭 전체가 호박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보던 것들이다 보니까 이 쿠사마에게는 어찌 보면 고통의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쿠사마에게 호박은 항상 희망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겐 가장 커다란 친구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학대받고 그리고 고통스러워질 때면 옆에 있는 사물들을 의나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쿠사마가 학대받고 방에 갇혀 있을 때 항상 옆에 있어주는 존재가 가족도 친구도 아니었었고 항상 옆에 있는 호박밖에 없었기 때문에 호박은 나를 기다려주고 안아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 호박은 항상 쿠사마에게 희망의 증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트라우마 그래서 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사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뒤쪽에 배경과 호박을 우리가 거리를 조금 떨어뜨려서 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배경과 호박의 경계선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쿠사마는 평생 현실과 환각 중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쿠사마의 호박이라는 작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또 해석해보게 된다면 자신의 삶 자체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모호한 삶 속에서 희망과 공포를 공존하며 영원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 작품이 바로 쿠사마의 펌킨 호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